연기파 배우 세 사람의 심상치 않은 파격 변신. 임수정, 이선균, 그리고 류승룡. 그들의 얽히고 얽힌 관계.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두 명의 멋진 남성과 한 명의 아름다운 여성이신 거죠, 컨셉이? 이신 거죠, 뭐예요?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까칠하고 잔소리 많은 아내 역을 맡은 임수정. 그런 아내에게 눌려만 사는 남편 이선균. 소심한 성격 탓에 차마 헤어지자 말을 못합니다. 이선균 역할은 그러면? 예. 어떤 역할이시길래? 그게? 예. 저는 뭐 유혹의 달인, 뭐 전설의 카사노바. 그렇습니다. 희대의 바람둥이 역할을 맡은 유승용 씨. 늘 카리스마 넘치는 강한 역할로 깊은 인상을 남겨왔던 그가 이번 영화에서 180도 변신을 했습니다. 느끼한 눈빛, 화려한 언변술을 갖춘 전설의 카사노바. 이선균 씨에게 아내를 유혹해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죠. 어떻게 역할이 마음에 드세요? 동성들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것만 하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수정 씨 외 또 많은 여성분들하고 이런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게요. 이 영화의 최대 수혜자 류승룡 씨. 촬영 내내 아름다운 여성들과 함께했는데요. 옷깃만 스쳐도 내 여자로 만들 수 있다는 그의 치명적인 매력 포인트. 바로 자연스럽고도 뭔가 섹시한 이 고뇌 포즈 아닐까요? 윤수동 씨가 보시기에 윤수동 씨가 정말 그 극중에서 카사노바 같은 그런 매력을 풀풀 풍기십니까? 있으세요. 최고. 이 웃음소리. 왜 연기를 여기서 하세요? 한국 배우가 이렇게 딱 어울리기 힘든데? 이거 헐리우드 배우 같고 느낌이 와. 여기 각도로 봐야 되는데, 옆라인. 이것이 바로 카사노바다. 표정 하나로 여심을 사로잡는 치명적인 매력. 남자분들 앞으로 이 포즈 주목해 주시죠. 인터뷰도 너무 섹시하게 하시네요, 오늘. 그렇다면 이선균 씨는 어떨까요? 버럭남이 아니라 이번엔 아주 소심한 남자로 변신합니다. 소심한 건지 모자란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잘생긴 외모에서 어떤 밉상이 표현될지 기대가 됩니다. 가장 지금까지 했던 역할 중에 찌질한 역할이 아닐까. 하지만 그만큼 찌질하지만 좀 귀여운 면도 있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어떻게 실제 성격과 잘 맞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자, 이쯤에서 피해갈 수 없는 공식 질문 들어갑니다. 두 분 중 나의 스타일은 누군가요? 둘 다 좋아요 이런 거 말고. 사실 전 둘 다 별론데. 이유가 있죠? 정말이고요? 촬영 내내. 수정 씨랑 했던 배우들을 봐요. 어디 우리가. 나이 보근데요. 유독 미남 배우 보기 많았던 임수정 씨. 그뿐입니까? 남성들의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청순 가련형의 대표 주자. 여성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었죠. 그리고 우리가 질문의 양이라고. 우린 두 명이잖아. 우리 나이 많잖아. 막. 나이 얘기하면 임수정 씨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간을 거스르는 절대 동안의 주인공. 끌게요. 함께 출연하는 이광수 씨보다 6살 누나입니다. 기사가 광수 씨가 저보다 어린데 제가 동생처럼 보인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서. 맞아요. 좋으셨습니까? 네, 좋았어요. 촬영차 한 달간 강릉에서 함께 생활했다는 배우와 스태프들 때문에 현장 분위기가 참으로 훈훈했는데요. 최상의 팀워크,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뭘까요? 영화 스태프들에게 엄청난 양의 한우를 샀다. 배우들이 보통 이제 스태프분들 응원차 회식을 네. 하게 되는데 그냥 1등급. 1,000만 원어치 넘었다고. 두 분 부담되지만 하겠네요. 저번에 두 번째 회식할 때 저도 처음 소고기를 이렇게 먹는데 제가 굉장히 무쳐가지고. 임수정 씨는 한우 1등급으로. 저는 유부 한 2등급 정도. 네, 환상의 호흡을 자랑하는 배우들 오는 5월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세 사람의 화려한 연기 변신 기대가 됩니다. 화차보다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화차. 예리한 질문. 이 화차만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알겠어요. 너무 재밌어요.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세세 연기 변신이 굉장한 시너지를 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왜? 아니, 세일즈 하는 사람. 세일즈야. 네, 세 분과 유쾌한 만남 즐거웠습니다.